정말 유명한 게 많네요. 우와. 여기 다 양곱창집이에요. 양곱창? 양곱창! 저기도 양곱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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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우리가 찾던 양곱창 골목인 듯합니다. 제가 여기 걷다 보니까 네. 양곱창집이 정말 많더라고요. 아, 여기가 옛날에 육정거리였어요. 육정거리인데 내장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아, 양곱창집이 하나 둘씩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럼 옛날이면 여기가 생긴 지 얼마나 된 거예요? 한 50년 정도 그 정도 됐어요. 와, 50년이요? 네. 무려 50년 세월을 지켜온 부산 양곱창거리. 소의 위를 가리키는 양과 곱창을 함께 맛볼 수 있다 하여 양곱창이라 부른다고 하는데요. 혼자 먹어도 맛있고 함께 먹으면 더욱 맛있다는 부산 명물 양곱창. 감탄을 부르는 맛이라고 합니다. 26년 하고 그러는데 이 양곱창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지기지기. 엥? 지기네. 아, 지기네. 지기니까? 두 번 지기는 거예요? 세 번 지기고 네 번 지기도 될 것 같은데. 세 번 지기면 뭐라고 해야 돼 그러면? 지기지기지기지기. 다 달라요. 이상의 중독성이 있네요. 굽는 소리부터 맛있다는 부산 양곱창은 그 풍미를 더하는 은행과 도사리를 함께 곁들여 먹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아, 맛있겠다. 제가 바로 양곱창 먹어볼게요. 먼저 양부터. 수민 씨, 맛이 어때요? 엄청 쫄깃쫄깃해요.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기름장에 찍어 먹으면 고소함이 두 배랍니다. 사르르 녹는 식감의 대창과 쫄깃한 염통도 맛보고요. 그런데 수민 씨, 도대체 얼마나 맛있는 거예요? 손가락까지 먹을 기세였어요.